비싼 봉사? 선생님이 장모님께 깍듯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결혼 막 하고는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그 충분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고마운 게 이제 장모님 그런 말씀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셨고, 뭐 또 드리 엄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한테 말을 안 했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장모님 참 뭐 고마우신 분이시죠. 신혼 초 아내에게 갖다 준 생활비가 일주일에 10만 원. 정식 교사도 아니고 방과 후 특별활동 교사 월급에서 아이들 간식값을 빼고 남은 돈이다. 부족한 사위에게 장모님은 늘 웃는 낯이셨다. 농담으로라도 사위 길을 꺾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셨다. 교인도 아닌 선생님이 매주 교회에 오는 건 고마운 장모님을 뵙기 위해서다. 전번주도 봉사하시지만 지금도 봉사하세요? 응. 한 달 동안 하세요? 요즘도 별로 한 달씩 해. 4월 말까지.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바쁜 장모님을 뵈려면 교회로 찾아와야 하는 것.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처음에는 음악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도 성실하고 그냥 가족만 알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전히 골랐어요. 다 맞아들더라고요. 여기도 보고 와갖고는 음악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보고 와갖고는 느끼하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인사 보고 느끼했다고 말이 좀 느렸을 거예요. 엄마 느끼해. 전화하고 오기는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전화가 길어지거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지껏 둘이 좋게 살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만큼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살이가 싸요. 뭔 이런 데서. 살이 이야기를 해. 진짜. 관악반 학부모들이 전라도를 다 뒤져서 찾아낸 신부감이 바로 지금의 아내. 시골 학교에 묻혀 아이들만 보고 사는 노총각 선생님이 안쓰러웠던 것. 계약을 하면 연습 때문에 바쁠 테니 방학 안에 결혼식을 올리라는 학부모들의 성화에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도 안 돼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10여 년. 실력 있는 유학파 선생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학부모들의 결혼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다. 화순초등학교 관악반이 자리를 잡으면 오케스트라에 입단해 호른 연주자로 살겠다던 꿈은 결혼과 함께 접었다. 가족이 생겨 더 행복해진 선생님은 이제 화순을 떠날 수 없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장모님을 뵈러 광주에 나오는 게 전부다. 아이고 우리 길이 서운하네. 가보자 다음에 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세요. 어. 그 일요일 날 그 할 때. 내가 혹시로 올게. 그래? 네? 내가. 우리 네. 다음 주에 봐. 네. 그래요. 잘 가. 잘 가. 내가. 아, 또 멋있네. 엄마는 배도 안 나와. 어? 네, 계속 몸매 유지하시고. 호젓해서 좋은 휴일의 학교. 오늘은 아이들의 외출날이다. 6시 넘기지 말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 다 가지고 나가니까 사고 나면 바로 전화하고. 10학년 밑으로는 6시까지 들어오는 거야. 어? 늦지 마. 매번 똑같은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끝으로 하루 동안의 자유가 주어진다. 제일 먼저 압수당했던 휴대전화를 찾고, 이제 화순읍내로 직행이다.